여러분 안녕하세요. 쿡앤쿡의 라면땅입니다. 재료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라면을 먹기 좋게 손으로 부셔줍니다. 부서진 라면은 그릇에 옮겨줍니다. 팬에 식용유 한 큰술 넣어줍니다. 불을 켜주시고 약불로 해줍니다. 팬을 가열시켜주시고 부셔놓은 라면을 넣어줍니다. 라면 색이 갈색으로 변하기 전까지 계속 볶아줍니다. 타지 않게 약불에서 쉬지 않고 볶아주는 것이 꿀팁입니다. 라면이 갈색으로 변하면 설탕 한 큰술 넣어줍니다. 물엿 두 큰술도 넣어줍니다. 골고루 섞어줍니다. 간짠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면 스프를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. 충분히 볶다가 불을 끄고 식혀 주시면 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쿡앤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